안녕하십니까.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 상류 쪽으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빨간 다리가 화개장터와 구례를 잇는 남도대교가 되겠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감상하고 계시는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남녀 두 분이 뱃사장에 앉아서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 강물을 바라보면서 나른한 가을 햇살을 받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잠겨서 그래요. 유유히 가을 햇살을 받고 이렇게 다재흥이 앉아서 계시는 두 분을 보겠습니다.
흘러가는 물소리가 참 멋지게 들립니다. 들리시죠? 예전에는 저 남해바다에서 여기까지 이제 배가 올라오면은 선비들이 유람올 때 건너편 저기에 이렇게 개울 다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갓탄인데 갓탄천을 배에서 내려서 걸어서 이제 말을 타고 쌍계사와 불일폭포 의신 지리산으로 이렇게 유람을 했다는 선비들의 유람 기록이 있습니다. 건너편에 공사하는 차량 덤프트럭이 흙을 부르고 이렇게 탁탁 치는 뒷문짝으로 이렇게 치는 소리 대포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대포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대포. 자, 멀리 지금 저렇게 보이는 저 산은 왕시로봉이 되겠습니다. 왕시로봉. 왕시로봉이고 그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노고단이 되겠습니다. 자, 저 뒤에 보이는 산이 일명 행제봉, 악양행제봉 또는 성제봉이 되겠습니다. 광양 백운산 줄기가 되겠습니다. 건너편은 지금 전라남도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자, 석양자 조금 있으면 질 텐데 해를 받아서 이렇게 강물이 은빛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참 시원해졌습니다. 가을 햇살과 함께 강바람이 참 좋습니다. 건너편에 공사하는 덤프트럭. 이번 여름에 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오만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강 버들나무 가지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몇백 년을 이렇게 물에 맨날 며칠 잠겼다가도 다시 살아서 이렇게 간다는 게 얼마나 그 끈질긴 생명력이 존경스럽습니까? 6.25 때 빨치산들 소탕 작전할 때 총소리 같아. 그때는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어른들의 이야기는 그랬습니다. 저 강 건너에서 빨치산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이쪽에 서서 총으로 쏘면은 땅 소리와 함께 맞고 떼글떼글 굴려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많이 봤다고 하면서
얘기합디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역사의 비극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밤이면은 빨치상, 낮이면은 국군과 경찰의 세상, 그렇게 낮과 밤이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3년 전쟁을 이어갔던 곳입니다. 저 두 분은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다정히 나누면서 있을까요? 멀리서 봐도 참 다정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분 분홍빛은 여자분 같고 검정옷은 남자분 같고 그렇습니다. 강에 앉아서 해지는 줄 모르고 저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진강에 흘러가는 옛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촬영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섬진강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